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이제 작품이 공개가 된다고요. 어떤 작품입니까? 도적이라는 작품인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? 그 장소하고 소중한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시대를 좀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드라마입니다. 아~ 우리도 한 번쯤은 사람답게 살아봐야지. 이게 그 일제 강점기에 네. 아, 이게 총기 액션이 정말 압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특히 이제 말을 탄 상태에서 이게 이제 기말을 한 상태에서 이게 총기 액션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좀 작품 선택할 때 좀 고민을 좀 했었다 그래요? 아, 네. 제가 사극을 찍다가 말에서 한 두 번 정도 떨어져서 요추 2, 3번이 굴절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 근육이나 아니면 말 근처에만 가도 진짜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했었어요.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그 제작진들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 죄송한데 제가 말을 못할 것 같다. 아, 트라우마가 있어서. 네, 말은 못할 것 같아서 뛰라면 얼마든지 뛰겠다.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작품적으로 필요하고 나도 욕심이 좀 나고 욕심도 나고 그래서 그 우성이 형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. 형 그때 그런 장르는 어떻게 찍어요? 그랬더니 이제 우성 형이 그렇게 잘 말을 잘 타시는 분도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팔이 골절이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. 근데 그게 화가 날 만도 한데 우성 형은 말을 잡고 데리고 와서 말 얼굴을 이렇게 감싸면서 놀랬지? 괜찮아 이렇게 말이랑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말이랑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다. 아니 골절이 됐는데? 네 골절이 됐는데 그게 아니 이거 너무 무슨 아니 이런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말해 우성이 형이 그렇게 했대. 우성이 형 많이 놀랬지? 밥은 먹었어? 밥 먹었어? 괜찮았어? 이래가지고 남진 씨가 말하고 이제 그런 교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좀 했다고 했는데 그 덕분에 캠페인까지 하게 됐어요? 아, 예, 캠페인 대단한 거는 아니고 제가 시민단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말하고 촬영도 해보고 동물들 뭐 소, 닭, 돼지 이런 동물들하고 같이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물권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별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유기견이랑 유기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. 유기말도 있다면서 맞아요, 네. 맞아요. 제주도의 생츄어리를 말들을 관리해주고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그런 경태역 경주마들이나 아픈 말들, 버려진 말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캠페인을 아, 그러니까 남기 씨가 참 그런 대외 활동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